단계적 일상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00명 안팎이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의 두세 배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게 방역당국의 예측입니다. 방역당국은 5,000명 정도까지는 우리 의료체계로 관리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창원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 7명과 입소자 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 수는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고령자 2명이 숨졌는데 2명 다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된 뒤 증상이 악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전체 감염자 수는 주말 검사 건수가 줄면서 1,6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4주간 감소세를 보이던 주간 단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지난주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또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만에 기준점인 1을 넘어서면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되면서 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전국 대도시 유흥가에서 헬로윈 파티와 축제가 이어진 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돌입 후 환자 발생이 지금보다 두세 배 정도 늘어날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접종자가 전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5천 명 정도의 확진자 규모가 우리 의료 체계가 견딜 수 있는 한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